안녕하세요. 한해TV의 의정부 한해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네. 이번 영상은 양력 7월, 8월 닭띠 운세 영상입니다. 네, 우리 닭띠 여러분들. 제가 5월달, 6월달에 달걀을 잘 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달걀이 잘 품어서 병아리가 되고 닭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달걀을 잘 품지 못해가지고 프라이가 되었던 분도 있을 거고, 잘 키워서 닭으로 또 이렇게 키워 부화를 해내신 분도 있을 텐데, 자, 7월달, 8월달 온기를 보니까 우리 닭띠 여러분들이 달걀을 품었으니까 답답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큰 날개짓을 하면서 이 날개짓의 바람으로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를 하는 그런 운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고민과 고심거리들이 좀 해결이 되는 그런 운기가 들어와 있어요. 근데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지는 못해요.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거는 취해야 되는 운기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때 우유부단한 거는 절대 금물이고요. 욕심을 내는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가감하게 이렇게 손절을 하고 내가 취할 건 취했을 때 이때 7월달, 8월달에 큰 덕망이 많이 따른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자세히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성물을 볼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한우도령이 댓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댓글에 소원을 적어주세요. 영상 마지막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가장 먼저 말씀드릴 때는요, 올해 32살이 되는 개우생 닭띠 여러분들입니다. 오방이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양력 7월달 어떨까요? 짠! 어허! 일사가 무탈하게 흘러간다! 아, 만사가 형통하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자, 이런 것들이 8월달 어떻게 되지 뽑아보니까, 조금 이제 다사다난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긴 하는데, 그래도 요 정도의 운기면 무탈한 운기이긴 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내가 좋은 운기가 들었다고 해서 자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전체적인 공수도요.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큰 인정을 받고, 그로 인해가지고 내가 좋은 성물을 보는 운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뭔가 취업을 한다던가, 승진을 한다던가, 아니면 새로운 뭔가 이렇게 가게를 꾸려나간다던가, 내가 그동안 오랫동안 해왔던 일들에 대한 보상을 받는 좋은 운기가 들어와 있죠. 우리가 살면서 참 이제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해왔던 일들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이 되었을 때참 살맛이 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살맛 나는 운기가 들어왔고요. 자, 인덕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특히나 윗사람의 운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내 동료들도 있고 부하 직원도 있고 윗사람 있겠지만 윗사람들한테 좀잘 보이게 된다면은 이때 굉장히 상승의 운기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언행을 좀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조금 이제 망신수가 될 수가 있어요. 내가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게 되면은 이렇게 좋은 운기고 예민한 운기일 때 옆에서 태클 거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잘 감안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건강적인 부분은요. 이때 조금 이제 새로운 변명이 생길 수가 있어요. 내가 그동안 몰랐던 내 몸의 상태에 대해서 뭐 건강검진을 하게 되는데 뭐 지방간이 있다거나 뭐 소화 불량이 있다거나 그죠? 갑상선이 있다거나 이런 운기가 들어와 있으니까 건강검진 꼭 한번 받아보세요. 그리고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월급이 좀 상승한다거나 취업을 해서 새로운 급여가 생기는 루트가 생긴다거나 매출이 상승한다든가 약간의 상승의 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잘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성분 많이 보시면은 하반기의 시작 굉장히 깔끔하게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릴 때는요, 올해 44살이 되는 신유생 닭띠 여러분들입니다. 오방이 먼저 뽑아볼게요. 양력 7월달은 어떻게 될까요? 짠! 아하, 조금 다사다난하다. 변동수, 이동수가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자, 양력 8월달은 어떨까요? 짠! 아하, 이런 것들이 시련과 고난으로 오게 되는 형국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체적인 운기 자체는 이때 내가 뭔가 공부를 한다거나, 뭔가 이렇게 업그레이드 될수 있는 그런 운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결과가 조금 늦게 나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시험을 준비를 해. 시험에 이제 한 번에 붙는 게 아니라 뭐한 번, 두 번, 세번 이렇게 붙어야 되는 그렇게 응시를 해야 되는 그런 게예요. 시간적인 조금 여유가 좀 필요하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라는 걸꼭 인지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인연적인 부분에서는 좋은 인연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뭐 이때 뭐 배필의 인연을 만날 수도 있고요. 원래 이제 만나고 있던 사람들과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고. 근데 좋은 인연이 생기는 만큼 나쁜 인연도 같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보는 안목이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건강적인 부분에서는요, 이때 특히나 내가 위에 대한 소화 불량이 들어와 있어요. 위에서 위라든지 대장 쪽으로 안 좋으신 분들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 과식, 비만 이런 거. 결국엔 꼭 이제 이런 것들은 잘 잡아 나가야 된다. 성인병 같은 거 말씀하시고요. 자, 금전적으로는 나갈 금전이 좀 많아요. 들어오는 금전은 뭐 꾸준하게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가랑비에 옷 젖는 형국이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계속 뭔가 별거 아닌 거에 이것저것 나가다 보면은 나중엔 뭐내 월급 통장에 빵꾸가 날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계획적인 지출이 꼭 필요하겠다라는 말씀.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자, 세 번째로 말씀드릴 때는요, 올해 56살이 되는 기우생 닭띠 여러분들입니다. 5방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양력 7월달 어떨까요? 짠! 아호! 만사와 형통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날개짓 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말씀하시고요. 이런 것들이 8월달까지 잘 이어질지 살펴보니 조금 다사다난함 있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자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특히나 이때는 묘수를 많이 뚫는 형국이에요. 어려운 일을 잘 헤쳐나가는데 결과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해요. 그래서 나름의 고군분투하지만 결과는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하셔서 결과적인 부분은 운에 좌지우지한다 생각하시고 그런 과정에 있어가지고 내가 경험치라든지 스킬이라든지 기술을 굉장히 많이 연마가 되는 그런 경험치를 축적하는 운기거든요. 조금 결과적인 부분은 추후를 좀 노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인격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나를 좀 이제 경계하고 라이벌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겨요. 내가 뭐 이렇게 편의점 하고 있으면 맞은편에 뭐 비슷한 편의점이 생긴다든가 뭐 동종 업계 아이템을 뭐 같이 노리고 오는 라이벌들이 많이 생기는 그런 운기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인격적인 부분에서는 좀 예민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건강적인 부분에서는 뭐 부상 같은 거 좀 조심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특히나 팔이나 다리 쪽으로 조금 조심하라고 하시니까 낙상 사고라든지 운전하시는 거 나는 운전 잘하지만 옆에서 들이받으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어 운전을 잘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자,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예상 외에 덕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생각지도 않았던 금전수가 좀 생기는 부분이 있거든요. 투자를 해놨는데 뭐 생각도 안 하고 있던 게 뭐 돌아온다든가 주식을 사놨는데 떨어져 있어가지고 생각도 안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올라가지고 본전 이상의 득을 본다든가 생각지도 않은 금전이 생긴다 하시니까 이것만큼 좋은 일이 또 있겠나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요, 올해 68살이 되는 정유생 닭띠 여러분들입니다. 5방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양력 7월달은 어떨까요? 짠! 오! 야, 큰 행재수의 운이 들었다. 대운이 들었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자, 8월달은 어떨까요? 이런 것들이 조금 나를 게으르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하시긴 하는데 이걸 좀 경각심을 잘 가지시고 이 운기를 물들었을 때 열심히 노를 저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나 요거는 전화위복의 운기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어려움에 처했던 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갑자기 어느 순간 보니까 오히려 더 좋은 일들로 이어진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뭐 그동안 노력해왔던 것들의 보상이 주어지는 부분이 있겠고요. 근데 인간사에 있어서는 좀 고독수가 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남말을 좀 듣지 않아야 되는 운기기도 하고 나만의 이제 길을 묵묵히 가야 되는 운기다 보니까 고독수 외로움은 좀 있다 하지만 큰 어려움은 없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자, 건강적인 부분에서는 뭐 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기존에 아팠던 부분, 뭐 시술을 받았던 부분, 약을 먹고 있는 부분, 건강상이 활력이 크게 올라간다. 특히나 약발이 많이 듣는 그런 운기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건강상의 회복 많이 있으실 거고요. 자,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들어오는 금전도 많은데 그만큼 나가는 금전도 이렇게 금전의 회전의 흐름이 굉장히 빨라지는 운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금전이 들어왔을 때 이걸 딱 묶어두는 지혜가 꼭 필요해요. 그래서 나갈 금전이 있더라도 조금 최대한 천천히 나갈 금전을 지연을 시키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잘 참고하셔가지고 금전의 운기까지 잘 이어나가시기를 하늘도 열심히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하늘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자, 오늘은 우리 닭띠 여러분들 양력 7월달, 8월달 운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큰 날개짓을 하면서 주변을 정리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각자의 자리에서 잘 정리해 나가는 모습들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하늘도령은 또 8월달 지나서 9월달, 10월달 운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